이거 청소하면 내가 이따가 뭐 해줄게. 지금 나랑 이거 해주면 안 돼? 내가 이거 같이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. 오빠가 뭐 원하는 거 뭐 해줄게. 어? 뭐? 뭐 이렇게. 뭐 저한테 질문하시겠네요. 집안일 잘하나요? 뭐 이런 질문. 잘하시나요? 저는 집안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. 오. 근데 어머니, 저, 형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. 형이랑 어머니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글렀어요? 그러면은 네. 에디는 전혀 안 해요? 네,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열외 그런 게 있습니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고 시키면 합니다. 이거 네가 오늘 해라 이러면 합니다. 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가사 분담을 잘 안 해줄 때 아내분들은 지시를 하면 돼요. 남성분들 되게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렇게 밥 청소, 화장실 청소, 그다음에 관물대 정리 이런 걸 부분적으로 다 배우고 배웠어요. 그리고 빨리 하는 것도 잘 알아요. 설거지 뭐 없으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. 그리고 명령을 하라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거를 지정해주면 돼요.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. 그럼 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는 이거 하고 자기가 목요일에는 이거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거 스케줄을 짜주거나 그런 거 하면은 구체적으로 부분. 근데 사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. 아니에요. 그게 이제 미션 완료, 미션 컴플리트 게임할 때처럼 그거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을 자기 스케줄 맞춰서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시키면 그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되게 이상해. 여자들은 지금 당장 하기를 바래서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들은 나 지금 스포츠 보고 있는데 이게 야구 보고 할 건데 축구 보고 할 건데 이러면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죠. 그렇죠. 근데 뭐 어쨌든 배디는 잘 하신다는 거니까. 네. 작은 뽀빠이님이 혼자 쭉 사시겠네 하셨는데 이거 여성분들의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? 약간 남편을 시킬 때 이렇게 막 정말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시키면 갑자기 군대 생각나서 너무 싫을 것 같고 뭔가 미션 컴플릿이라는 개념이라면 뭔가 이렇게 달래는 거죠. 여보 이거 청소하면 내가 이따가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뭐 남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해줄까요? 물어나시나? 쫄깃하네요 일단. 이렇게 이렇게 좀 달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베르카프님이 지금 조련할 줄 아는 여자라고. 이렇게 하는 게 좋지. 막 명령을 하면 너무 그렇군요. 내무반도 안. 방금 건 쫄깃했어요. 네. 바로 일어나게 되는. 방금 소파에 거의 누워서 발 올리고 지금 리모컨만 이렇게 들어올릴 힘만 있었는데 그러니까.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네요. 그러니까 오빠 이거 나중에 나랑 같이 보자. 지금 나랑 이거 해주면 안 돼? 내가 이거 같이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. 뭐 오빠가 뭐 원하는 거 뭐 해줄게.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. 데스노트님이 퀘스트 보상이 확실한 여자라고. 그럼요. 해야지. 이렇게 좀 달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빠 이거 청소해주면 친정 가줄게. 유부남들의 로망이 가끔은 아내가 친정에 가서 하루 정도는 자고 오는 거 이런 거.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. 왜요? 진짜 친정 지금 정말 보낼 것 같아서 남편이 진짜. 그러니까. 그래 그럼 나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너 친정 가 이러면 나 상처받을 것 같다. 그 얘기는 아니죠. 친정 웃긴데요. 저장.